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혐의로 품목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첫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의 퇴출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되면 메디톡스의 실적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종 보톡스 1호 메디톡신. 이번 주 중 메디톡신의 시장 퇴출 여부가 결정될 걸로 점쳐지는 가운데 업계는 허가 취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되지 않은 원액을 쓰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에 초점을 맞춰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메디톡스. 허가가 취소되면 실적 충격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증권업계는 메디톡스의 올해 예상 매출이 2,08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 중단된 메디톡스의 재고가 재고 충당금으로 처리되면서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 총 이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맞더라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재허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사법을 보면 재허가는 허가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의 재허가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좀 문제가 발생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인 판단도 좀 고려하면서 허가에 대한 부분도 접근하지 않을까 규제 당국에서. 이번 식약처 결정이 메디톡신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 출처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과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예비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나올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